요건 100% 됐고요. 요건 65%고요. 요거는 이겼네요. 톡했고 얘를 또 어떻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금값 사람 죽이기 처형 석방 선물 몸값 안 받네. 몸값이 없어. 65, 79. 돌격으로 먹으면 돼요. 한번 공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76 100% 이제 끝. 요구 강요. 자, 그래서 자기를 이쪽으로 다시 찾았고, 이거 남장령 주는데 저번에 자동 주는 걸로 했더니 야심 있는 애가 뜨더라고요. 자, 야심 없는 애로 내가 임명을 해줄게요. 이 아저씨 도시 뭐 태양사가 나오나 해주고. 그러면 시장 됐고 자기 수여해서 마르칸까지 해줄게요. 디비스 팩션 들어갔고 위에는 76점 탱글이지. 탱글이 애들 잡으러 가자. 자, 뭐 어우 나 죽으면 안 되네. 잠깐만, 조직자 없어? 조직자 지휘관이 없네. 왜 자꾸 아프지? 몸이 시원찮은가 봐요. 감기 걸렸나? 왜 자꾸 아파? 46세인데. 화이트 피스 안 받니? 화이트 피스 할까? 빨리 하자. 빨리 끝내자. 혹시 몰라. 청춘이라 아픈 거야? 됐고 군대 해산. 법률을 다시 바꿀게요. 지금 왜 못 바꿨냐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3명 있었나요? 예, 이 아줌마 선물. 자, 법률을 장자 바꾸고 여기도 장. 아, 여기는 여기 높으면 안 바꿨어? 바꾸고. 야, 씨, 좀 그런데? 잠깐만. 아, 씨. 잠깐만, 물 좀 잠깐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물만 갖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물을 자주 마셔야 돼서 지금 뜨거운 물 마시고 있어요. 지금 장자가 안 바뀌는 게 다른 조건 다 되는데 왕권법만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 세이브를 우선 해놓겠습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하나 해놓고. 좋아. 페르시아 만들면 이 영상은 이 편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가 좀 고난이다. 지금 여기 왕권법 바꾸는 거랑 이게 좀 고난이야.
저 지금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있었는데 저번에 이혼을 해가지고 여기 근처 봉신들이랑 관계가 엄청 나빠졌던 기억이 좀 있고, 아내랑 차다리 암살. 아, 차다리 암살. 아, 이혼? 친족들이 모욕을 느낀다고 이게 좀 많이 안 좋던데. 저번에 반란이 좀 많이 일어난 것도 이혼도 했고, 페르시아 이제 조금 있으면 페르시아 대성전이 터질 건데. 예. 그것도 문제고요. 네, 페르시아 먹어도 이것도 문제고. 우리 저번에 기사단 이거 고용비 들어가는 거 고민 은신을 하자고. 은신하면 아내는 안 데려갈까? 예, 이거 고용비 안 들어간 이거 방어전으로 우리 유튜브 댓글 달아주셨는데 방어전 할 때는 유입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공격할 때는 들어가는데 방어전 할 때는 안 들어간대요. 아, 자, 어쨌든 나는 싸우면 안 되고. 정복으로 병력 2,000만. 이게 근데 하고 있는 중에 걸리더라고 전쟁이. 네, 시간 돌려보겠습니다. 네, 바람기한이 좋은 거죠. 바람기한은 이교도계 사단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바람기한은 이교도계 사단이 아니야. 그냥 친이대? 비슷한 거고. 어, 그리고 어, 이집트 할 때 우리 맘루크가 이교도 기사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기사단이 아니고요. 핫사신이 성기사단이었어요. 맞아. 아, 맞다. 그래서 핫사신은 이교도랑 쓸 때는 유입이 안 들어갔고, 맘루크는 좀 싼 값에 쓸 수 있었어요. 어, 맞다. 뭐야, 이건 또. 나의 가신이 알려주기를, 니스 하프 족장 펄하드가 그녀에게 나의 아내를 유혹하려는 계획을 설득해달라고 했다? 얘가 내 아내를 유혹한다는 건가,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 예. 나의 아내를 얘가 꼬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아내를 정당하게 이혼? 바람을 폈으니까 살려줄 수 없지. 갑자기 사람과 전쟁이 됐는데 잠깐만. 체포 집에 이혼하려고 그러면 애가 남자가 또 나오면은 안 좋아서 천재한테 주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딸이 장난감 가지고 놀았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는 거를 원하지 않았대. 자비에 대해서, 네. 자비 올라갔습니다. 네, 고용비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개종했고요. 파벌은 지금 좀 있습니다. 독립하기를 먼저 위주로 막아줄게요. 카이로에서 의경장상 하나 하고 있고, 착륙하기.
아, 이게 대선전 터질 직전이었었어요, 저번에도. 대선전. 네. 나는 질병 잃어버렸고요. 다행이다, 죽지 않았고요. I'm alive,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젠,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면, 대성전에, 페르시아 자기인데, 아, 페르시아 자기 들어오는 것도 좀 짜증나. 좋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용병, 예, 이제 고용병 없네요. 막, 맞네. 이거 봉신들 병력을 갈아줘야 되지 않아? 봉신들 병력을? 내 병력만 너무 갈리면은 안 좋지 않아? 뽑아. 봉신들 병력 좀 갈려야. 네, 요거는 세고. 아니면 얘들이 뭐 나한테 주는 병력이 다가 아니니까 퍼센트를 주는 거니까 전쟁 빨리 끝내고. 파벌 위협한다. 오케이, 용서해 달래요. 땡큐, 알았어. 그럼 다음은 왕권 낮추기. 왕권 낮추기. 파벌. 관계도 개선 먼저 해놓을게요. 아내를 이혼할 수 있나요? 걸리지 않았나 보지? 이게 아마 잡혀야 되는데, 나한테. 딱 걸려야 되는데, 바람 피던 게. 자, 요거 합쳐 들어가면은 13,000. 빨리빨리 끝냅시다. 오케이, 대금. 이거 페르시아 지역 떼들기이기 때문에요. 나는 좀 관계도 나쁜 애를 장군도 좀안 치고요. 페르시아 지역 떼드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이걸 점수 많이 따면은 페르시아를 먹을 수 있어요. 요 자기입니다. 요 땅을 먹으면 돼요. 아내가 거절했나? 아내가 유혹을 뿌리쳤나?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날 죽이긴가? 내 아들인가요? 누구지? 샤힌샤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형 이름인가? 예, 형이네. 죽여도 돼. 자, 그리고 딸 성인. 딸. 야, 아무나 결혼. 아이 교육, 쌍둥이인가요? 둘 다, 예, 여 쌍둥이. 딸이에요, 딸이에요. 야, 아내한테 교육. 모두 다 아내에게 맡겨버리자. 나는 지금 바빠. 아니면 좀 관계도 개선을 위해서 인질 비슷하게 해서 에미라에게? 우호도도 올라가니까. 은신하면 또 나쁜 거 붙지 않아요? 트레이. 그것 때문에. 이거 돌격으로 빨리빨리 먹죠. 90%. 안전한 투자야. 여기부터 공성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진보 테크. 네, 경보병, 중보병, 기병, 조선. 조선은 필요 없습니다만. 90%. 종전 협상. 네, 수락한다. 자, 강탈했고요. 이제는 분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나 사원 하나 있네. 에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나? 공장령? 공장령 만들 수 있지. 만들고, 여기 시장에게, 대도시 시장에게 자기 수여. 발루치스탄. 아, 유럽 할때 항상 나오는 발루치스탄. 가위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랜드 메이어가 됐어요. 공화국이 생겼고요. 네, 얘들이 무역기지를 만들겠지? 어쨌든 공화국 하나는 완성.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라. 안에 이쁜데? 죽었네.
자, 그러면 성전으로 좀 열심히 싸워봅시다. 여기 오던 건 다 갈렸나 보네요. 보호판계가 2만, 3천, 만. 보호판계 만. 어, 지나 다 죽네.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네. 죽기 전에 이리로 가야겠다. 여기 위쪽인 것 같은데. 위쪽. 이 땅이 아닌가 봐요. 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네요. 법률이 왜 통과 안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법률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봉신들 누가 반대하는 거야? 자식들 왜 반대해? 돈을 좀 먹일까? 국회의원들 일을 안 하고 말이야. 왕권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높은 거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네, 관계도 올렸고. 파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전이라 외교관계, 지금 군사 봉신들 써도 마이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선거상속제. 선거상속제 하려는 놈이 있네. 인물 하나, 와, 지르, 관계 개선. 오늘은 로드권을 안 쓰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너무 로드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 네, 12,000. 공성 리더가 아니라고? 로드권을 써도 하루에 한 번만 우리. 예, 첫인보드 아닌 거는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게 베이비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로드 할 때마다 무슨 뭐 벌칙 같은 거 하나 한식 해놓으면 재밌겠죠? 13% 우리가 몇 점 땄니? 3위 아니야 지금? 아니구나. 샤지 샤 5위네. 5위. 아, 그러면은 좀 때릴까? 야, 교황이 십자군이 무섭나요? 십자군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탑을. 근데 이제 성전 맞는 게 좀 무서워. 힌두애들도 그렇고 슬람 애들도 그렇고 각자 때리는 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만 딱 공성하고 공성하고 한번 병력 우리가 없애. 병력으로 점수를 따야겠어요. 그쵸? 여기만 공성하고. 여기가 너무 난리치는데? 너무 잘 싸우는데? 어? 좀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동전을 주저한다. 탐욕적. 진심의 보충 올라갔고. 어디 패배했다는 거야? 밑에 쪽 카이로 쪽인가 보지? 9천 들어오나요? 미르자드? 여긴데? 자, 이 천재 교육 내가 해야지. 천재는 내가 한다. 다 비켜. 잘 키울 거야. 저번에는 너무 트렛이 안 붙어가지고 천재들 능력이 허접하게 나와가지고 아구나를 한 명 살해. 또 살해 막 죽였어. 자, 파벌 뭐야? 아, 왜 이렇게 독립하기가 많지?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애들이 나랑 관계도가 높은 왕권법. 사드라피 쿠블리스탄에 대한 욕구.
계승법의 변경으로 화가 몹시 나 있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돈 많으니까. 반란군 막을 수 있어. 33%. 우리 1등! 야하! 안 때려도 되겠다. 얘들이 때리러 오네. 아, 드디어 점수 1등. 자, 참을성은 미덕이다. 하지만, 내 아들은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 항상 보복의 기회가 올 때까지 끈기게 기다린대요. 인내심이 뛰어나다. 인내심이 뛰어나다. 뒤끝이 강하다. 여기도 적인가? 여긴 아니고요. 여기는 적이고요. 여기도 같이 공성 같이 합시다. 놀지 말고요. 지휘관점 임명해줄까? 네. 희미한 노크솔가 난뒤 문틈으로 작은 형체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아, 한명 먹튀네요. 먹튀. 먹튀 하나. 아, 요즘 게임도 게임이지만, 아, 잠을 못 자. 야구 보느냐고. 좀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메이저리그 개막을 하는 바람에 오늘 또 봐야 돼. 새벽 5시까지 봐야 돼서 잠을 못 잤어. 목소리가 힘이 없고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 뭐야. 독립파벌에 닿은 지역과 사마르카한테 완전 독립을 보장해야 할 시간이 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shut the fuck. 무엄하다.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어디야, 어디야? 이놈들이요? 이놈이요? 어느 놈이요? 아직 안 나왔나? 자, 지휘관 임명해주고. 저희 고생 다 했죠? 우리 형 써야지. 이놈, 아직 한명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야? 아닐 텐데. 아직 안 들어간 거겠지? 한 명이야? 아, 깃발을 뭐 들고 있대? 어, 별거 아닌데? 큰 소리 친거 치고 두 개? 자식들.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막아줄게. 생존 이긴 다음에. 오케이. 건방진 놈무 반란군. 진압해버려야겠어. 아, 요거 반란만 좀덜 나와도 쿠킹 할 만할 텐데요.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자, 클레임 주장할 수 있다. 대족장령의 클레임 주장할 수 있다. 점수는 뭐 우리가 압도적 1등이다. 34%. 굳이 뭐안 따라가도 될것 같아요. 공성은 합시다. 얘들 뭐 알아서 오겠지 뭐 나한테. 빠바바. 제발 딸을 물론 많이 낳았지만 딸. 그렇다 내가 죽을 수도 없어 지금 섭정이라 큰일났다. 첫인 비잔티움. 글쎄 첫인하고 업적 깨지면은 할 이왕은 예 앞으로 아마 첫인만 할 거예요. 업적 따진다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번 편 끝나고 첫인으로 업적 깨지는지만 쿠킹 한번 해보고요. 업적 그때부터 이제 예, 첫인만 하면 되니까. 우린 또 첫인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첫인 해야 재밌는 거지. 업적 따는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독단자 거기 좋지 않던데. 네, 잃어버리자. 교육을 잘 시켜야겠어. 네, 요건 부카라의 반군. 나한테 그냥 달려오나? 관계도 개선. 아들 낳아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선거산 속죄 하려는 애 또. 아들이 좀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딸! 은신하고 싶은데 죽지 않을까? 은신해볼까요? 위험한데? 자살한다 있는데, 하이, 참나, 참나. 우울증이라 자살을 해도 되는데. 아, 이거 참. 아, 암살, 이거 은신하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네. 누가 날 암살을 해야 되네요. 암살 목표로 돼 있어야 은신하는데.
지금은 딱히 할 수가 없어. 지휘관을 진급시킨다는 뭐지? 아, 군인 나오는 거. 네. 지금 감옥이 만땅이 만땅 찼는데 우리 감옥 호텔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요. 누가 우리 예, 방군에서 잡았던 앤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샤드라프 다시 우리 봉신들 중에 지하드 하나 실패했다 그러고 좀 오도가 좀 낮은 애들 샤드리프 예 카브레 족장. 이거 족장령은 아닐 텐데. 법률 바꿀 수 있는 건 샤드리프. 샤드리프 여기에다 한번 관계 개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늙어서 물론 50에도 임신합니다만 가능한가요? 생물학적으로 50에 임신하는 게 38, 48%. 요건 다 먹었습니다. 요것만 요거만 죽이죠. 요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9,000명도. 지진 않았다. 근데 좀 병이 많이 없어졌다. 64% 합칠까요? 클릴 뻔했어. 갈릴 뻔했어. 네, 39%. 파벌도 생기네요. 내병렬 갈리니까. 이게 내병렬 갈리면 그만큼 퍼센트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내병렬이 별로 없다 싶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반란군이 내 아들이 온갖 짐을 쏟아낸다. 사교적으로 인사이더로 여기 반란군은 용병 하나만 쓰죠. 돈이 얼마나 벌리지? 11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2,400만? 참 여기 무역기지 만들었니? 왜 안 만드는 거야? 돈이 없나? 380원 있는데? 저번에 이렇게 안 만들다가 예, 망했는데 캔슬 됐는데. 공학. 나중에 왕국까지 주면은 더 큰 공화 왕국. 공화 왕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화 뭐라고 해야 돼? 예, 그거 만들 수 있어요. 파벌 설득한다. 오케이. 한 명 나갔고. 아, 이게 하나씩 빼줘야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공화국? 아, 위대한 공화국인가? 무슨 뭐지? 아, 위대한 공화국이 아니라 위대한 공화국 맞나? 베니스 같은 경우 붙는 칭호가 가장 아름다운 공화국? 뭐 그런 거 붙던데. 예, 가장 뭐 어쩌고저쩌고 붙더라고요. 붙는 칭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베니스만 붙는 줄 알았더니 뭐 제노아도 붙고 다도 붙고 그렇더라고요. 지역 종교는 거의 다 여기만 좀 남았네. 개종식. 자, 2,400명 용병으로 반란 막으러 갔습니다. 말수 65% 재공성 맞아 하고요. 요것도 거의 공성 끝. 돌격은 안 할게요. 그냥 상할 수 있으니까. 점수가 지금 높아요. 파벌 설득한다.